오늘부터 이제 모의고사 과정 시작을 했는데요. 몇 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이요. 개인적으로 요즘 오프라인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 푸는 동안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이렇게 또 인원이 좀 돼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찾아뵈서 감사하고요. 이제 시험이 많이 안 남았죠?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리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광화문 앞에 돗자리 깔 정도로 잘 찝으면 좋겠지만, 예, 또 일부러 출제위원들도 걸러낸 거 있습니다. 예, 보통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뭐 관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약관 개정 내용이 있으면 이제 출제한다.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걸러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약관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대물은 통상적으로 약관이 개정되면 계약 기준이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전체 시장이 적용이 되죠. 그것도 못 기다리고 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급하게. 그래서 뭐 그건 어차피 출제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냐에 따라 좀 여러 가지 편차를 보이니까 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수험생들은 의리잖아요. 네? 그것도 슈퍼 울트라 의리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하시고 내 답안지를 보고 싶다 하셔서 개발원에 가시잖아요. 답안지는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답안지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제출한 그대로. 출제위원들은 그걸 복사해서 채점을 하시거든요. 내가 이 문항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뭐가 잘 됐니 잘못됐니 얘기를 하려면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문항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제기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문제 오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시험 문제 잘못 나왔다 하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방식 그대로 남은 기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갖도록 해볼게요. 일정은 6월 9일 오늘부터죠.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5주 동안 실시를 합니다. 5주 동안 실시를 하고 진행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주에는 한 2, 30분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갖고요. 90분 동안 실제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풉니다. 풀고 나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짓고요. 그럼 2주차부터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OT가 없죠. OT가 없는 대신에 2주차에는 2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지난, 즉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풀고 제가 그 답안지를 수거해 가서 채점을 하겠죠. 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평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오류는 좀 많겠지만 그걸 내서 결과, 이런 결과들, 첨삭 결과, 그다음에 주요 실수 사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공통적으로 실수하거나 누락하거나 빼먹는 경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리뷰를 갔습니다. 리뷰를.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은 이걸 틀렸네? 야, 난 이거 맞았지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틀렸네. 아, 이런 걸 주로 틀리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야지만이 실제 시험장에서 안 틀리잖아요. 차량이 아직 몇 년째 오프라인을 못했지만 신체 쪽에서는 오프라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첨삭은 5회차는 보통 못해요. 마지막 주기 때 못하는데 4회차까지 계속 틀려요. 똑같은 걸 틀리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격자 간담회 때 그분이 계신 거예요. 깜놀이죠. 왜? 모의고사 때는 틀렸어도 막상 시험장 가서는 동일한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모의고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언제? 시험장에서. 시험 공부는 시험 전날을 위해서 하는 게 시험 공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뭐예요? 벼락치기죠. 근데 우리 그 많은 양을 시험 전날 하루 동안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풀이를 하게 돼요. 이런 걸 반복해서 5주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첨삭은 1회부터 4회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1회부터 4회까지밖에 구조적으로 왜? 여러분들이 그러면 6주차에 나오셔야 돼. 뭐 제가 해드리는 거 문제인데 나오셔야 돼. 받으러.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있다 보니까 1회부터 4회까지만 첨삭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답안 작성하실 때
답안 작성하실 때 가장 범하기 쉬운 거 문제 쓰지 마세요. 문제 1번 또는 뭐 문 1번 이렇게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문제 쓸 필요 없습니다. 출제자들 문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제 쓰는 시간에 시간 낭비예요? 문제 썼다고 해서 점수 안 줘요. 묻는 거 답하는 게 점수지 문제 썼다고 답 안 줍니다. 점수 안 주고. 그러니까 표시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제대로 표시만 1번이든 뭐 문제 1번이든 이렇게 표시해서 확실하게 이게 1번 문제에 대한 거다. 2번 문제에 대한 거다. 이건 구분만 해주시면 되지 거기다가 문제를 장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우리 구조비 정미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게 되면은 10페이지짜리 묶음이 나와요. 첫 페이지에는 여러분들 뭐 수험 보러 이런 거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 작성을 하거든요. 위에다 봉합 저기 스탬플로 꽂혀가지고 10페이지짜리 나옵니다. 그럼 10페이지를 다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90분 동안에 10페이지 쓰잖아요. 정신없어요. 가끔 저도 시험 볼 때 보면은 어떤 분이 확 그 시험지 답안지가 수십 년 동안 왔던 양식이거든요. 갑자기 손을 확 들어. 저기요. 답안지 하나 더 주세요. 꼭 그런 분들 나중에 보면 어떤지 아세요? 합격자 면접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뻔해요. 자기가 앞에 썼던 거 틀려갖고 X 치고 썼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10페이지 내에서 다 끝나지 넘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속기사가 아닌 이상 90분 내에 그거 못 써요. 뭐 이유가 있겠지. 완전 글씨를 뭐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뭐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넘길 수 없으니까 그 내에서 끝낸다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분량은 100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10점짜리는 한 페이지 이내 초과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내가 모르는 문제 있죠? 그러면 내 10점짜리 몰라. 한 페이지 넘기세요. 가능한 한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답안지를 그대로 채점하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합니다. 복사해서 한다고 해서 뭐 순번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순번을 맞춰서 과연 찍어줄까요? 난 1, 3, 2야. 그럼 1, 2, 3으로 맞춰서 찍어줄까요? 그건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복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걔네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되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철해서 넘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어떤 불이익이 나와도 아까 말했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순도에 맞춰서 해주시고 모르는 문항이 있으면 그걸 비워두십시오. 그만큼 넘겨서 써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이 맞죠? 네, 답안을 작성해라. 중간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10점당 한 페이지를 남기고 다음 문제를 작성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90분이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요. 내가 너무 많이 알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 뭐냐면 불필요하게 아는 문제다 너무 많은 양을 쓰는 겁니다. 10점짜리에다가 2페이지, 3페이지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모든 문제를 소화할 수 없거든요. 적절하게 양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문제는 짧고 굵게. 내가 잘 모르는 건 좀 길게. 왜? 몰아다가 걸리라고. 우리 낚시 혹시 좀 다니세요? 낚시? 낚시, 바다 낚시 하는데 안 되면 막 밑밥 뿌리죠? 강물, 민물에서 어때요? 진짜 승질나면 어떡해요? 배터리 짓죠? 네? 낚시 안 되면 투박시잖아.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걸러서 1점이라도, 0점 몇 점이라도 더 받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 게 내가 잘 모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 7문제, 평균 7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7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브리타 문제라 생각하세요. 브리타. 그 한 문제 맞는 사람은 정말 이거예요. 수학 합격자. 그 정도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점짜리 문제 풀어서 몇 점 받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90점짜리 풀어서 몇 점 맞겠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도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올해 좀 준비가 미흡한데 뭐 2차를 접수해야 되나요? 또 아니면 조금 더 지나갔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2차 접수 시작되겠죠. 2차 접수를 했는데 막상 7월 중순 넘어가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고민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할 거는 정말 내가 너무 많은 걸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 뭐 지방에서 뭐 하루 올라오고 비용? 제가 볼 때 시험에 대한 경험은 그거보다 높습니다. 뭐 외국에서 들어갈 정도 아닌 이상은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아요. 저도 이제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1차를 6번, 2차를 6번 봤으니까. 같은 장소에서 시험 본 과목들도 있고 또 중개사 시험도 3번이나 봤으니까 훨씬 더 많이 봤죠. 근데 한참 다닐 때는요. 주로 이 5호선 라인들 학교들을 많이 배정을 하거든요. 제 모교 같아. 특정 학교는 몇 번 가니까. 아 여기 몇층 가면 화장실이 어떻게 있고 뭐 있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 야 여기 개구멍 뒤로 가면 어디가 있고 교문까지 나갈 수 없잖아요. 뭐니까. 어떻게 최단 거리로 학교 밖에 그렇다고 학교 안에서 흡연할 수 없죠. 빠져나가서 피고 오는 것도 다 알아요. 몇 번 가니까. 그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2000년도 한일 월드컵 때 뭐 당연히 선수들도 열심히 했고 히딩크 감독도 열심히 준비시켰죠. 하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했죠. 똥개도 지집에서 50%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홈앤드 어웨이 하듯이 내가 그 시험 장소가 편하잖아요. 그럼 조금 덜 긴장합니다. 약간의 긴장들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긴장은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경험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질문 하실 분도 안 계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 현재 시간이 부족하다면 현재 본인의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더 있나? 예, 네. 완벽한 답안을 작성한 것보다 모든 문항에 다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꽂혀가지고 많은 걸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봤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보통 시험장 가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장, 그러니까 시험지가 한 장, 많으면은 두 장, 세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제 파본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본 확인하라고 할 때 정말 파본만 확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순진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파본 확인하면서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 몇 문제 나왔구나. 배점 어떻게 되는구나. 한번 보세요. 그 정도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서 덮어놓고 기다리라고 하죠. 그럼 그동안 딱 멍 때리세요, 멍. 멍 때리면서, 아, 방금 봤잖아요. 웬만큼 기억하잖아. 그러면, 아, 내가 쓸 때 어떤 문제부터 좀 자세히 쓸 수 있겠구나. 생각되면 그런 번호부터 쓰고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 1번 잘 모르겠어. 2번 좀 알겠어. 그럼 2번부터 쓰자. 그럼 1번이 배점이 10점이니까 한 페이지 떼어놓고 2번부터 쓰자. 전체적으로 2번은 대략 어떤 내용? 그 꽤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도 뭐 1, 2분도 아니에요. 꽤 미리 나눠줘요. 그럴 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이야. 요즘 운전하실 때는 내비게이션 다 있으니까 편하게 가죠. 옛날에 어떻게 운전했는지 아시죠? 다 지도 보고 했어요. 제가 이제 소통특기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병사들 어디 타 부대에 보낼 때 뭐 보통은 이제 OJT 시켜요. 한두 번 같이 데려가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 보내야 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도표 놓고 교육시키고 야 어디 조심해. 어디에선 갈 대신 직접 경험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경험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시험 시작하면 그때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전체 문항에 답을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오프라인이 몇 년 만이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나 이런 일정이나 이런 거에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